몸은 각종 세포들로 이루어졌다. 세포는 컴퓨터 같이 작동한다. 그 각 세포 속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왜 유전자라고 부르냐면 유전하니까 부모의 프로그램이 나에게로 유전하니까. 그리고 나의 프로그램은 또 내 자녀에게 유전시켜 주니까.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세포 안에는 이 유전자가 들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다. 이 유전자의 변질도 유전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면 정상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자, 일단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첫 시간에 배운 말부터, 자, 유전자는 이렇게 변한다. 여러분, 타임 잡지, 표지에 등장할 만큼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아주 쇼킹한,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이 뉴스가 언제 터졌냐고 하면 2010년 1월자, 1월 18자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는 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거를 주로 보다 하는데 이 타임 잡지 맞죠?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아니다 하고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 이 후성 유전자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유전자가 can change your genes. 그것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변화시킨다 유전자를? Choices.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모든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내가 뭘 먹느냐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느낌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쇼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로 쇼킹한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다 알아서 이거를. 유전자, 유자도 몰랐으면서. 어떤 식으로 알았어요? 일소, 일소. 그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맞아요. 요즘엔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런데 한번 웃으면 그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웃으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그 젊어지게 하는 예, 물질, 그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불러요. 텔로메라제라고 부르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더 젊어져요. 그렇게 맞아요. 유전자를 몰랐어도 왜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알았을까? 그렇게 느꼈어. 네. 그 느낌을 가지게 됐어. 네. 맨날 병들어서 그냥 아프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웃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웃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일로, 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웃는다. 그것도 딱 맞아요. 화내면 유전자 꺼져버려. 이거를 드디어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은 발견한 거야. 네, 유전자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에게 병이 생겼던 원인도 분명히 있어 없어요. 있고, 그냥 재수 없어서 병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최근에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 그렇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까? 이론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면, 암세포라는 세포는 그 세포 안에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한번 해볼까? 해봤더니 세상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항암제가 제1세대 항암제, 우리가 그 세포 독성 항암제, 세포의 독이 되는 항암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세대는 표적 항암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를 다 해봐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암을 치료할까라는 제4세대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개발 중이야. 근데 그 제4세대 항암제 개발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 그 이론이 뭐냐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 중이에요. 자,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아는 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서부터 지금 새로운 의학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유전자는 우리들의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구나. 우리 선택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두 아이 다 뭐가 꼭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유전자가 꼭 같은데, 유전자가 꼭 같다고 해서 일평생 두 아이가 꼭 같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달라져요. 네. 달라져.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그 무슨 이유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 각 쌍둥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이제 그 이제 연구 과정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얘 둘이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지금 저쪽 애는 오른쪽 애는 우측에 있는 애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 얘는 씩씩해 아직도. 1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어.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됐냐? 지난 1년 동안 무슨 얘는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됐냐면 1년 전에 이제 6살 때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하는 바람에 얘들을 착실하게 돌봐주지를 못했어. 근데 그게 엄마가 아파서 그랬던 거죠.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낳고 나고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아팠을 때 시작한 우울증이 이유도 모르지. 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는 얘기를 했어. 예, 동생, 너 왜 그러니?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엄마가 아침에 아침밥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늦잠 자고. 그건 엄마가 아파서 그랬잖아. 근데 쟤는 뭐라고? 아니야, 엄마는 꾀병불인 것 같아. 꼭 같은 사실을 놓고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 버렸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꾀병쟁이다. 엄마는 밉다. 이래서 연쇄 반응이 쫙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연쇄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우리 엄마는 밉다까지 간 거야.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네.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 이 믿음이란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엄마는 사랑해, 안 해? 엄마는 사랑해요. 엄마는 사랑해도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저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성도 나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랑하는 것 가치가 않아.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도 저를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대. 자기도 사랑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아니, 사랑한다고! 그걸 탁 알게 된 순간,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안 켜져서, 팍 켜지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그때는 박수가 아니고, 그냥 끌어 안아버려서 그냥. 그래서 뽀뽀를 탁 했다고. 여러분, 그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오늘의 제 아내예요. 아셨죠?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믿고 알아야 돼. 몰랐을 때는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 힘이 안 돼. 네. 그렇구나. 와. 네. 그래서 이런 생기라는 에너지는 내 꺼진 유전자를 팍 켜주는, 그래서 내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이 에너지, 이 생기라는 힘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제 저 시대, 80년 전 시대는 애들이 참 멍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왜? 뭐 놀 게 없어서 멍청했어. 그냥 길바닥에 뭐예요? 앉아서 멍청하게 사람 지나가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멍청하면 내가 빨리빨리 발달을 안 해요. 내가 빨리빨리 발달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왜? 내가 망가지면, 중풍 이런 거 걸려서 내가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얼굴 근육도 조절 안 돼. 그러면서 뭐가 또 조절이 안 돼. 침이 질질 흘러도 조절이 안 돼. 그 당시 우리 때 애들이 5살, 6살, 7살 이럴 때 다 우리는 그 나이 그때 아이를 뭐라고 불렀게? 코 흘리게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그게 공통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나이에는 다 코 흘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그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 뭐 가지고 놀 게 많아 지금. 네? 장난감도 막 쎄 별 있고 막 그다음에 막 게임도 하고 막 TV 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보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게 연쇄 반응 일어나서 지식을 이제 쌓이게 하고 그럼 내 세포의 연결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달한 거예요. 점점 더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1950년대 한국 사람의 지능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능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평균 지능이 106에서 뭐 세계 제3인가 뭐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얘는 자, 그러니까 아, 이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 여자로부터 이 여자를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을 어떻게 받고 싶어. 여러분, 생기가 가장 넘칠 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는 뭐 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막 시간이 언제 가는지 막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 양자 물리학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이게 설명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도 변한다? 시간도 변해. 네. 지금 시간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래된 그런 고전적 생각은 다 무너졌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시간은 주위에서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고 얼마만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속도마저도 나의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주위로부터 받는 에너지, 심지어는 중력.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발이 내 머리보다 중력을 뭐가 더 많이 받, 발이 중력을 더 받겠어요? 머리가 중력을 더 받겠어요? 땅바닥에서 거리가 멀잖아,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는 중력이 약해.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기압이 낮으면 거기서 밥을 해도 어떻게? 밥이 잘 안 돼. 예. 기압이 눌러져. 이제 기압도 결국은 이제 공기 압력도 이제 중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땅 바닥이 기압이 더 세요. 왜? 머리는 땅 바닥하고 어떻게? 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높은 곳이 중력이 낮다. 낮은 곳이 중력이 높다. 그래서 중력이 더 세다. 그러면 그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뭐도 변할 수 있다? 시간도 변할 수 있다. 이거 요즘은 좀 이상한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이 높이가
얼마만큼 다르면 중력이 달라지나? 심지어는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것 중에 제일 큰 거리가 뭐냐? 심지어는 30cm가 땅바닥에서 더 높아도 땅 바닥 중력과 30cm 위의 중력이 다르대요. 그걸 이제 원자 시계 뭐 이런 시계로 측정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승무원들은 어떻게 맨날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요. 상당히 높은 데서 그 중력을 훨씬 더 뭐요? 덜 받겠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늦게 가가지고, 더, 늙는 속도가 뭐예요? 더 느리다라는 말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참, 옛날에 배운 게 다 무너졌어. 예. 네. 그래서 자꾸 옛날에 배운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꼰대가 된다. 요즘 그 나오는 지금 물리학 공부를 해보면, 이야, 이건 완전히 꼰대예요. 그래서, 자, 그만큼, 얼마만큼 중력이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그 중력은 내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받아. 그런데 생기라는 에너지는 내가 얼마나 그거를 아느냐, 그 다음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 에너지가 달라지고 내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분류할까? 아,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뭐 원자력 이런 거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기라는 에너지는 그것은 나의 뭐하고 뭐에 영향을 받아?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예. 이것과, 이거에 영향을 받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 엄마는 이뻐 죽겠는데, 얘는 엄마 보고 이러는 거예요. 밉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 불러요? 오해. 이 오해가 사람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의 상태, 즉, 투병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해야 돼, 지금부터.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오해했을 것 같은 어떤 것들, 어떤 그 옛날 사건들, 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금부터 새롭게 작업을 하셔야 돼. 이거를 어떻게 보자? 긍정적으로 돌려서 보자. 예. 네. 이게 투병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긍정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해? 철저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상황까지도 어떻게? 그 아주 긍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내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그래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게 바보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마. 알고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웃기고 있다고. 그게 옛날에 저였어. 그랬어요? 예. 똑똑하시구만. 저도 똑똑하거든요. 그랬다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나는 꺼내서 탁 펼쳐보면서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고. 너는 바보 같아.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유전자에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참.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은 강제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얘가 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해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철저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지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무슨 선택과 같은 선택이에요. 나는 바보가 돼야지. 그래서 바보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뭐가 부정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것이 유전자에게는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 아시겠어요? 그건 유전자 차원에서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승리합니다. 바보 같은 긍정은 바보 같을지라도 결국 바보가 최후의 승리자가 돼요. 예. 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적이라기보다 무슨,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돼지는 집돼지가 있고 또 무슨 돼지가 있어요? 멧돼지. 예, 멧돼지, 산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멧돼지나 산돼지는 본래는 무슨 돼지가 진짜 본래 돼지가? 산돼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돼지를 산에서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집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선택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렇죠? 산돼지가 나는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선택으로 집으로 굴러 들어온 산돼지는 없어요. 살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 환경의 선택이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산돼지는 뭐가 발달해 있어요? 송곳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막 그 안에 뭐 벌레도 잡아먹고 막 뿌리도 캐먹고 막 그러겠죠. 근데 집돼지들은 결국 어떻게 돼 버려요? 송곳니가 있는 둥 마는 둥. 그건 왜 그래요?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요. 송곳니를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산돼지가 집으로 오니까 이 송곳니가 필요하지 않아졌어. 불필요해졌어. 안 사용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이게 거추장스럽기만 해. 뭐 집돼지가 집에서 땅을 파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갈 수 있듯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그 송곳니를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 돌아가요. 예, 돌아가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해보니까 돼지가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이제 2주 1세대가 되는 거지. 산으로 2주한. 그 1세대에서는 송곳니가 안 나와. 그다음에 2주 또 3년이 더 지나서 2세대가 되면 그래도 안 나와. 3세대, 4세대부터 송곳니가 나온대.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돼지, 산돼지가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이 죄 지은 거지. 왜? 거기서 살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도 그 죄의 영향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3, 4대까지 갈 수 있다. 그 참 재밌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은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현관 탁 났으면 여러분 저 숲이 씩씩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보이고 여러분 봄에는 막 벚꽃이 눈앞에 활짝 펴지고 정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탁 바깥을 났을 때 특히 벚꽃이 활짝 펴 있을 때는
와! 그러잖아. 그러면 생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아름답다. 아름다움 속에 에너지가 있어.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듯이. 사랑 에너지. 아름다움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자라면, 이게 이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오는 거야. 그 빛 속에는 뭐가 있다? 진, 선, 미. 자, 진, 진실, 진리 속에 생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인 줄, 뭔 줄을, 거짓말인 줄을 내가 분별해서, 아,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알 때 생기가 탁 와야 하나요? 그렇구나.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앞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이 공부한다는 것, 요즘 애들처럼 뭐요? 머리에 뭐를 많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정보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거 그러네. 그 요즘은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유튜브니 뭐 이런 것들 다 서치를 해가지고 좋은 것만 딱 골라서 다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 뭐 ChatGPT 해서 질문만 딱 치면 답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와 그러네. 예, 네. 고스톱을 쳐도 치매가 안 걸리고 잘 안 늙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고스톱은 지겨워서 못 치겠어. 그래서 제가 고스톱 하는 건 뭐예요? 검색하는 거야. 연구하는 거예요. 탁 질문을 탁 넣고 탁 대고 기다리면 쫙. 옛날에는 어떤 질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하면 일일이 이거 하면 또 이걸 또 찾고 해서 한 어떤 때는 한 일주일을 찾아야 멋있는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요. 탁 치면 그냥 제가 구글로 찾던 이런 논문 저런 연구 논문을 이 ChatGPT가 다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딱 답을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아 이게 그런 거네. 이게 건강 회복하는 데 너무 좋아. 진실 속에 뭐 진실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그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못 받아. 그래 그 진리의 보고를 자꾸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 그런 거 참 신기하네. 예 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 야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아 그게 그러네. 예 네. 잘 때도 기분 좋아. 그게 그렇구나. 특히 이제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이 뭐를 처음 얘기한 거예요? 생기의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딱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흙으로 만든 인간은 생기가 없어. 죽어 있어. 그 죽어 있는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인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작동이 시작된다. 그거 이것처럼. 그런 과학성, 그런 진리성을 성경 한 줄에서 딱 발견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게 그 옛날에 4천년, 5천년 전에 기록된 이것이 이러한 와 아직도 현대 의학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뭐예요? 이러한 특별한 에너지, 생기라는 에너지. 이것을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영적 에너지는 전기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자,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선.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었다. 선을 베푼다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감사함은 기뻐지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런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진선 다음에 미. 생기는 진선 미 속에서 와 아름답다. 와 박수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조수미가 노래를 했는데 우와 그 에너지가 생기야.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 생기를 받으면 내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는 어떤 세포 안에 있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 함께 쫙 켜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이야, 내가 감동받고 박수치는 그것이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았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는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불러? 힐링 여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의 약으로는 못하는 유전자를 켜주는, 유전자 켜주는 약은 없어요. 약이란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물질에 불과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차원은 무슨 차원이야? 물질 차원이 아니고 무슨 차원? 에너지 차원이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요. 생기라는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와는 한 차원이 더 높은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사실상 우리 몸 자체는 이 물리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제 물리적 에너지 중에 가장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흔해 빠진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 전기 에너지를 내는 이것을 우리가 전자파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자파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의 세포, 우리의 유전자는 이 사실상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자파에 따라서 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도 뭐게? 마이크로웨이브도 X광선도 다 뭐게? 자외선, 이거 다 햇빛, 이게 다 뭉뚱그려서 뭐게?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그럼 왜 이름이 왜 다를까?
다 전자파인데 뭐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 얼마나 빨리 이렇게 X광선이라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빨라요. 그래서 막 이런 거 통과한다고 지방질 이런 게 지금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자외선도 햇빛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햇빛으로 뭐를 만들 수 있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니까. 우리 센터 지붕에도 전광판 있어. 그래서 햇빛 받아서 그거를 전기로 전환시켜서 우리 지금 쓰고 있어요. 그 햇빛도 전자파. 그런데 전자파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나 느리게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느 정도 주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 전기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흘러. 그래서 그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동시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의 파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에요. 뇌파라는 것이 발생해. 그래서 뇌파는 어떻게 결정이 되게? 자, 이게 뇌파입니다. 뇌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사는 뇌파가 바로 이 베타파라는 파입니다.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빨라요. 1초에 14번 내지 30번 움직여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잡념파라고 불러요. 전철을 타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제 그럴 때 그래서 이 파는 이 알파파보다는 주파수가 더 빨라요.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는 무슨 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치과 가면 이거 이빨 엑스레이 찍을 때도 여러분 뭐 입고 찍어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너무 빠른 전자파는 우리 몸까지 들어와서 결국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 건강한 세포를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무슨 세포가 돼? 암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 변질 요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버려? T세포가 죽여버려.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암 환자가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T세포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꺼졌냐? 이거를 발견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아, 유전자는 이렇게, 이런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 알파파는 생기를 받을 때 내가 생기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베타파 잡념투성이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잡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여 제가 다 어떻게 이러고 있어 집중 진리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뭐를 알아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이해 알아가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때가 알파파예요 아시겠죠? 강의 끝나면 또 전화기 가버려. 아 그래? 하 그거 왜 그래? 나 짜증나. 이제 베타파로 확 바뀌어 버려.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이 알파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지. 자, 그 보면 여기 보면 베타파는 잡탕이에요. 그렇죠? 알파파를 닮은 파도 이게 가끔 나타나요. 이거는 잡념을 하는 잡생각을 하는 중간에 가끔씩 뭐야? 아, 괜찮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잡념에 빠져 있다가도 빨리 어떻게 아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순간 잡념이 싹 없어지고 뭐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예. 그때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 알파파가 흐르고 있느냐, 베타파가 흐르고 있느냐.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통제를 해야 돼.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내가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보면 막 온갖 잡탕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아름답게 살자. 진리의 사람이 되자. 선하자. 진선미. 그러면 우리는 자연이 행복해져 안 해져? 행복해져. 근데 왜 그 행복을 버리고 자꾸 부정을 선택하느냐 말이야. 똑똑하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나의 유전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요. 제가 의사로서 건강은 의학이 아니구나. 건강은 뭐구나? 건강은 철학이야. 여기에 직결돼 있어. 여기가 알파파면은 우리 유전자가 다 좋은 유전자들이 켜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언니는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해.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네. 인간이 여러분 여기서 똑같
같은 유전자가 꽃 같은 일란성 쌍둥이지라도 생각은 정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 핵심도 이제 우리가 강의가 앞으로 진전될수록 파고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골치 아픈 전화를 한 통 받고 또는 골치 아픈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에이 짜증나. 베타파야. 그러니까 나의 짜증이 나의 알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버려. 짜증이 내가 알파파를 알파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짜증나는 문자가 딱 떴어. 그러면 즉시 그 알파파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요? 베타파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전자파는 뇌파는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돼? 나의 생각에.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문자가 왔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고, 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구나.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는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생체 전자파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계통을 쫙 이제 해결이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는 순간 좋았어. 그러면 나도 날 수 뭐예요? 있다. 그게 이제 희망이죠. 그리고 확신이죠. 그래서 이 희망, 확신. 그래서 내가 그게 확신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진선미를 쫙 다 모아서 싹 섞으면 뭐가 될까? 무슨 맛이 될까? 섞는 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칵테일. 술 섞는 거를 술을 이것 저것 섞어서 섞는 거를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폭탄주라고 합니다. 그 왜 칵테일이라고 부를까? 다른 종류의 술을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해요. 칵테일이 왜 칵테일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칵은 뭐예요? 칵. 수탉 장딸을 칵이라고 그래요. 장딱 꼬리 테일. 이제 알겠어요. 왜 칵테일을 칵테일로 부르는지. 장딱 꼬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이 나와. 네.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어. 꼬리를 보면. 그래서 그걸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그게 무슨 맛이 날까? 새로운 맛이 나. 사랑이라는 맛이 나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진,
진리를 알았을 때 받는 힘, 그것에. 그 다음에, 감사를 느꼈을 때 받는 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알았을 때, 이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라고 했을 때 받는 힘을 다 섞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맛이 나는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해야 돼. 그렇죠? 사랑 속에서 진실성이 빠지면 그거는 사랑일 수가 없어. 사랑은 어떻게 돼야 돼? 선해야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사랑은 사랑인데 더럽고 메시꺼우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더럽고 메시꺼우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막혀. 진실 속에는 생기가 있지만 그 진실은 거짓으로 배신당할 수 있어. 배신당하면 기가 막혀요, 막혀요. 내가 너무너무나 악한 일, 선의 반대야를 당하면 선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었던 생기가 악으로 막혀버려. 너무너무나 악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내가 배신을 당할 수가 있냐? 그래서 기가 막혀도 막혀도 너무너무 막히면 기절할 수 있어. 기절하면 어떻게? 유전자가 전반적으로 팍 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그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잠시 죽는 거예요. 기절. 그래서 오직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 하나로도 우리 유전자는 탁 꺼져버리면 기절해서 쓰러질 수 있다. 그만큼.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벌써 이 진리를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게 이게 여러분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면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게 맞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중에 있는 한마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감동받았다. 또는 감동받았다를 더 쉬운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 하면은 뭐예요? 와다. 뭔가가 와닿았어. 뭐가 와닿은 거예요? 생기가 내 유전자에 와닿은 거야. 그러면 생기가 내 유전자에 와닿으면 가만히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안 켜져? 자, 이거는 꺼진 유전자야. 생기가 와 닿았다, 유전자에. 그러면 켜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생기가 와 닿았다면, 아, 참, 저 말씀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 와 닿았다, 그러면서 감했다. 와 닿았다. 느꼈다는 말 아니에요. 감하고, 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는 거지. 그래서 뉴스타트는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꺼졌던 유전자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느껴서 감해서 동
하면 말씀으로 치유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강의 속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유전자는 이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생체 에너지는 결국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겠어. 자, 이제 끝으로 산돼지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코끼리 얘기를 해서 코끼리.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다고요? 상아가 없어. 코끼리는 인도에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멀쩡해. 아프리카 코끼리만 지금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상아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상아 없는 코끼리가 자꾸 태어나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들 군이 변화돼버렸어. 그래서 꺼져버렸어. 그래서 상아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된 상아 형성 유전자가 꺼져버린 애기 코끼리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꺼졌어. 유전자 꺼졌어. 그래서 이거는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검증 다 했습니다. 실제로 코끼리들 유전자 검사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인도하고 지금 아프리카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내전을 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 무슨 누구파, 내파, 너파 해서 계속 전쟁을 치고 있어. 전쟁 치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자꾸 죽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총소리가 빵! 났다. 그럼 코끼리들 다 우르르르. 그래서 25마리의 코끼리를 도망을 갔다. 도망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날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가장 힘세고 상아가 크고 보기 좋았던 삼촌이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잘려 나갔어? 상아가 잘려 나갔어. 임신 중에 있는 코끼리가 그걸 보고 내 새끼는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이런 죽음을 안 당하였지. 그래, 지금 상아 없는 코끼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산돼지의 경우처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같은 서식처야. 같은 외부적 환경에 있으나 뭐가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코끼리의, 엄마 코끼리의 생각이 영향을 미친 거야. 마치 그 일란성 쌍둥이, 동생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 강의를 들을수록 야 유전자 회복을 위하여 이것이 지금 뉴스타트가 어떤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지. 최고의 선택 아니에요? 그런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한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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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 강의를 받아야 돼. 근데 3분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엄청난 모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상태 이런 모순이 없잖아. 뭐 응급실 뭐 막 뺑뺑 돌고 뭐 암 환자가 뭐 치료를 받으려면 부산서 서울까지 와야 되고 막 이런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정말 슬픈 상태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완전히 될 수도 없는. 그리고 의사들 다 나오면 뭐 해요? 피부과, 안과. 그렇죠? 네. 참 문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점점 뭐요? 없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순 투성이야,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생기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데. 예. 생기. 여러분, 그래서, 코끼리들일지라도 내면의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 돼지의 경우에 외부적 환경도 있겠고 코끼리의 경우는 뭐예요? 내면의 환경. 이 일란성 쌍둥이도 마찬가지죠. 일란성 쌍둥이는 외부적 환경은 꼭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뭐만 변한 거예요? 내면적 환경만 변한 거예요. 그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든, 우울증에 걸렸든, 어떤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렸든, 당뇨병에 걸렸든, 이것이 다 유전자가 이런 나의 아차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면적 환경이 바뀌어서 결국은 내 뇌파가 바뀌어. 그러면서 내 생체 전자파가 바뀌니까 유전자는 결국 그 전자파, 생체 전자파의 영향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질병이 발생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것을 내가 알아야죠. 아, 이래서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나는 치유될 수 있으니까. 약이란 것은 그냥 내 유전자 변질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외부 그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네.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금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에 잘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새로운 출발. 그렇죠. 약물 치료, 뭐 수술 치료는 그거 다 고전적 치료였고, 이제는 새롭게, 그렇죠.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 차원의 놀라운 유전자의 그 변화, 유전자의 회복을 가능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 이 새로운 길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산돼지가, 집돼지가 산으로 가면, 그렇죠? 아, 이 일란성 쌍둥이가 뭐를 발견하면, 아, 내가 오해했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네. 그 순간에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지면서 우울증은 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유전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꼭 뉴스타트로 여러분 유전자의 놀라운 회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